중고나라에 올린 거예요. 진돗개는 무료 나눔, 감자는 그래도 품종이 있다고 5,000원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올렸는데 세븐팩 우리 간단한 자기 소개랑 친구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감자 누나였다가 네. 이제 땅콩이 집사까지 하게 된 29살 김현수입니다. 어쩌다가 같이 키우게 된 30살 임형순이라고 합니다. 우리 감자와 땅콩이는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감자는 인스타를 보고 있다가 네. 단두종만 구조하시는 분들의 인스타가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떴어요. 네. 제가 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퍼그인데 그 친구랑 너무 닮은 친구가 있었고 들어가서 게시물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내용의 파양에 관한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구조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구조에서 이제 임보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런 글이어서 가자 해서 바로 서울로 데리러 가게 된. 파양을 당한 이유는 뭔가요? 감자한테는 제가 세 번째 주인으로 네. 추정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그냥 유기였던 것 같고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두 번째 입양자가 입양을 한 거였어요. 근데 20대 초반의 커플이 진돗개랑 같이 집에서 키우다가 진돗개가 이제 감자를 굉장히 공격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네. 못 키우겠다 해서 중고나라에 올린 거예요. 진돗개는 무료 나눔, 감자는 그래도 품종이 있다고 5,000원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올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구조자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나 봐요. 그 상태에서 제가 그 글을 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지? 강아 생명을 어떻게 중고나라에 판매를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이제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하니 구조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구조자분 집에서 임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미 유기견들이 너무 많아서 임보가 안 돼서 다른 집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임보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집에서도 유기견들이 많아서 감자가 보니까 다른 강아지들이랑 어울리지도 잘 못하더라고요.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얘를 다른 집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임보 조건으로 데려왔었죠, 감자를. 첫 만남 때는 어땠나요? 애기가 되게 굉장히 점잖다라는 설명을 듣고 갔어요. 네. 가자마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허그구나 해서 데려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감자 인상이 되게 우울했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근데 퍼그 원래 디폴트 표정이 또 좀 억울한데 네. 둥글둥글한 네. 그런 매력이 있는데 둥글한 매력이 없었고 사람을 좋아하지만 낯을 가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꼬리를 안 흔들더라고요. 키운 지 한 1년 조금 넘었을 때 꼬리를 엄청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사람을 좋아하지만 낯을 가렸던 게 아닐까. 한 1년의 시간이 필요했군요. 자기의 네. 상처를 치유하기까지는. 잘 지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자 딴에는 약간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땅콩이는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지하주차장 쓰레기장에 누가 박스에 담아서 버리고 갔다. 근데 자기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케어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돼서 저희가 그 전부터 고양이 임보를 한번 해볼까? 우리가 키우지는 못하더라도 임보만으로도 이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찰나에 저희가 그런 글을 보게 돼서 그러면 제가 한 마리를 케어를 해보겠다 해서 데려오게 됐거든요. 근데 애기가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진짜 그날 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날로 무지개다를 건넜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눈도 못 뜨고 코도 다 막혀있는 상황에 너무 말라있어가지고 완전 새끼 때? 네. 그래서 우선은 생명이라도 유지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초유랑 분유 같은 거 사서 먹이고 계속 밀착 케어를 했어요. 근데 말랐던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밥을 잘 못 받아 먹더라고요. 애기가 너무 마른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갔거든요.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액을 좀 맞는 게 좋겠다 해서 수액을 좀 맞췄는데 저는 그대로 엄청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배변을 보더니 넘어가더라고요. 저혈당 때문에. 네. 와, 괜히 내가 데려와서 아기가 이렇게 가는구나 했는데 이겨내더라고요. 살아남았고. 네. 이제는 저희 가족이 돼서 김땅콩이 됐습니다. 그럼 감자와 땅콩의 첫 만남은 괜찮았나요? 맨 처음에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정말 손바닥보다 작았어요, 애기가. 근데 감자가 투명 고양이 취급을 했어요. 옆에서 야옹야옹 울면 그냥 쳐다보고 자기 생활하고. 그래서 이게 잘 지내는 건가? 아닌가? 잘 지내는 건 것 같다. 이제 고양이랑 살아보는 거는 저도 처음이고. 그 모르잖아요, 이제 고양이. 네. 심지어 새끼 고양이니까. 네, 그리고 땅콩이가 혹시나 공격을 해서 아이한테는 감자가 너무 커 보일 테니까 무서움에 공격을 해서 눈이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홈 CCTV를 설치를 하고 출근을 했었는데 대부분 시간을 자거든요. 근데 땅콩이가 다가와서 귀찮게 할 때 원래는 도망 다니다가 저희가 없을 때는 또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엄청 연인처럼 잘 있던데요. 네. 감자 있는 곳에 땅콩이가 무조건 같이 있는 모습이나 점점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은 모습이 너무 재밌었는데 형으로 알더라고요. 형으로 아는 건지 부모로 아는 건지 저희한테는 애교가 일절 없는데 감자한테만 애교를 부리고 졸졸 쫓아다니고 이랬는데 감자는 그게 너무 귀찮았죠. 땅콩이는 자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자기랑 감자랑 종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고 같이 자고 싶다고 옆에 오면 재워주고 그냥 그래 옆에서 자 이런 느낌으로 재워주고 그래서 아, 잘 지내는구나 얘네가 얘네대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너무 커져서 그 짝 고양이라는 네. 별명이 있던데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친구가 고양이 같은 아 퍼그들이 네. 모두 그런 건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네. 본가에 키우는 퍼그랑 지금 감자랑은 자기 눈곱을 자기가 이렇게 그루밍을 해서 떼거든요. 혼자 눈곱을 떼고 그 눈곱을 먹고 핥아서 네. 이런 행동을 해서 저는 퍼그들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쟤 왜 이렇게 그루밍을 하냐 고양이처럼 행동하냐 이랬는데 진짜 고양이가 옆에 있으니까 아 저게 고양이구나. 아, 네. 감자를 데리러 갈 때 도와줬던 친구가 짝고양이라고 짝고양이 짝고양이라고 치기에 너무 좀 무람한 친구 똥냥이 동물병원을 지나치지 못한다는데 동물병원을 자주 가서 지나치지 못하는 건가요? 저랑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방광결석 수술을 한번 했어요. 방광결석 수술을 할 때 그 동물병원에서 잘 해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심장사상 중이나 이런 걸 매달 하다 보니까 동물병원에 가면 자기를 예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은 되게 강아지를 잘 다루시잖아요. 너무 만족스러웠나 봐요. 자기가 갔을 때. 아, 좀 슬프기도 하네요.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사를 맞으면 어쨌든 아플 건데 나를 아프게 해도 좋아한다라는 네. 느낌을 받아서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네. 친구들은 집에서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 출근할 때 감자 표정이 아련하다고 하는데 그 표정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꼭 나가야 될까? 이 회사에 나 하나쯤 없어도 불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 하면서 나가죠. 그거는 모든 견주들이 똑같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 본가에 있는 친구는 네. 무지개 다리를 건넌지 한 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조금 마음은 잘 추스르셨어요? 그 추스린다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17년을 함께 했고 제가 생각하는 강아지들 기대 수명보다 좀 더 오래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치고는. 네.
네. 그리고 제가 본가는 시골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이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면서 병원이랑 막 케어를 하면서 키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병도 없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무지개 다리 건넌다고 했을 때 당연히 슬프죠. 당연히 슬픈데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근데 먹먹하기는 해요. 퍼그를 키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팁? 보이는 것보다 정말 섬세하게 케어를 해야 한다. 주름이 화면으로 봤을 땐 너무 귀엽고 그렇지만 실제로 관리해줘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그 주름 때문에 보통 퍼그들이 뚱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병들과 체온 조절이 정말 안 되거든요. 여름 같을 때. 그래서 저는 와 진짜 강아지 키우기 어렵다 생각할 정도로 숨이 넘어갈 것 같나요? 네. 숨도 많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고 하고 나가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고집부터 밤에 잘 때 이게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정말 드나요? 죽는 거 아니야까지는 아닌데 이럴 때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잘 때요? 네. 코 고는 소리가 진짜 떠나가라 코를 골거든요. 통잠을 자면서 코를 골 때 얘 진짜 사람 같다. 혹시 잘 때 같은 방에서 자나요? 네. 적응이 되나요? 저는 됐어요. 남편은 아직 근데 저 친구는 계속 코를 골 텐데 어떻게 같이 자지? 신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적응이 되기는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면. 근데 오히려 이제 자다가 코골이를 멈출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거에 감사. 이상해서 깨는 상황까지 오게 돼요. 무호흡이 될 때? 네. 오! 이러면서. 무호흡이 자주 오나요? 살을 뺀 이후로는 자주 오진 않아요. 차라리 코를 골아주는 게 더 안심이 되는군요. 감사하죠. 살아있다는 신호 같은. 땅콩아. 오, 너무 귀여워. 감자랑 원래 네. 출퇴근을 같이 하셨다면서요?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네. 있었어가지고 네. 감자를 입양을 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네. 아 진짜 얘는 내가 출퇴근 때까지 함께 해야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각오를 하고 입양을 네. 결정을 했거든요. 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한 두 달쯤 됐을 때 하네스를 하면 원래 애기가 뛰어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이불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가 어디 아픈 것 같다. 얘 평소랑 다르다. 이랬는데 다음날은 더 멀리가 있는 거예요. 얘 도대체 왜 그러지? 했는데 그때 같이 살던 친구가 네 집에서 쉬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한번 두고 나가보자. 이래서 안 된다. 강아지는 보호자랑 함께 해야 되고 무조건 나는 그러기로 마음을 먹었다. 했더니 친구가 제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피하니까. 네. 정말 너무 속상한데 두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날 통잠을 자더라고요. 그냥 대자로 뻗어가지고 자고 그날 왔는데 너무 반겨주다가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아 얘는 자기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친구구나. 그냥 싫어하는구나. 회사 가기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어차피 회사 가서 자는데 네.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사람도 지금은 제가 회사에 다니니까 출퇴근을 같이 못 하잖아요. 그게 너무 익숙해졌는지 제가 쉰다는 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집에서 쉬고 있으면 얘 왜 안 나가지? 눈치 주나요? 네. 어떻게 눈치를 주나요? 눈이 빨개져가지고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깨고 따라다니고 맞지. 그죠. 강아지 입장에서는 계속 봐야 되고 따라다녀야 되니까 네.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일도 만들어서 나갔다 오는 편이에요. 내 집에서 쫓겨나네요. 네. 주체가 바뀌어버려서.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짝 고양이와 짝 강아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